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금년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세우 씨도 인사 좀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배구를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구 스파이크처럼 올 한 해 복이 팡팡 터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사랑 속에 무려 400회가 넘는 만남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때론 환호하고 때론 아쉬움에 함께 발을 구르면서 스포츠가 지닌 매력에 함께 빠져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금년 한 해도 많은 스포츠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배구 선수권대회뿐만 아니고 독일 월드컵 대회, 그리고 토리노 동계 올림픽,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등 많은 스포츠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KBS는 뜨거운 스포츠 현장 속에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국민의 기간 방송으로서 여러분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계속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자, 오늘 새해 벽두 100으로 시작합니다. 현대 스카이워커스, 그리고 현대 스카이워커스와 LG 그레이터스의 빅게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말이죠. 네. LG가 삼성을 3라운드에서 또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전적을 보면은 LG가 이 현대 앞에만 서면은 자꾸 작아진단 말이죠. 그렇죠. LG 화재가 삼성 화재에게 나이벌로서 1라운드 이겼고요. 또 2라운드에서 어제 이겼단 말이죠. 네. 3라운드 오늘 와서 현대 캐피탈 상당히 그 1, 2라운드 어려운 경기를 연속해서 치렀어요. 각각 0대 3으로 완패를 당했던 LG 그레이터스. 작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LG 화재의 공격 패턴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현대 스카이워크스의 높은 브라킹력을 뚫지 못하는 데서 항상 작아지는 LG 화재였습니다. 네. 양 팀의 지금까지 이제 그 기록을 분석을 해 보면은 누적 기록을 보면은 현대가 50.8%의 공격 성공률, LG가 약 49%,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양 팀의 상대 전적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경기 주심에는 한상규 씨입니다. 네. 그리고 부심에는 이재선 씨. 자, 또 새해 첫 경기인 만큼 아주 공정한 판정으로 많은 배구 팬들 그리고 선수들에게 실망을 남겨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렇네요. 새해 KBS 스포츠는 이 배구로 시작을 합니다. 네. 자, 이 빅게임이 오늘 시청자 여러분이 어떤 즐거움을 선사할지 같이 기대를 해보죠. 자, 양 팀 선수들이 먼저 소개됩니다. 현대 권영민 세터가 소개됐고 중앙 공격수 이선규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리베로 오정록 선수가 오늘도 선발로 출장하고 있습니다. 2m 이상지에 센터 부분 가장 앞쪽에 서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오른쪽 공격수 후인정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선규와 함께 중앙을 책임지는 윤동우 선수, 1m 3cm의 장신이죠. 그렇죠. 윤동우 선수, 이선규 선수가 최근 들어서 아주 부쩍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죠. 네. 자, 이 장영기 선수를 먼저 기용하는군요. 네. 발이 빠른 왼쪽 공격수 1m 88. 그리고 월스타 토크에서 1위를 차지한 루니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역시 환호성이 큽니다. 네. 지난 1월에 월스타 했죠. 네. 자, 12월에. 네, 김원철 MVP 감독이 소개됐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홈그라운드에서 뛸 구미 그레이터스의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뜻밖의 홍성민 선수를 먼저 기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홍성민 선수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게 큰 활약은 안 했습니다만 아주 감초 역할을 했던 선수거든요. 네. 자, 리베로 부분 2위를 달리고 있는 박동혁 선수가 소개됐고요. 함영철 세타가 오늘을 먼저 나오는데 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이동엽 세타가 맹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부상 충원이었어요. 네. 건강도 회복되고 아무래도 LG화재가 3라운드부터 승전제를 탈 수 있는 조짐이 이동엽 세타의 가세입니다. 믿음직한 오른쪽 공격수 키드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중앙 공격수 스파이더맨 방신봉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LG의 간판 이경수 선수, 그리고 중앙 공격수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센터 중에 한 명이죠. 하현영 선수가 소개됐네요. 네, 지난 시즌에
신인왕이었죠. 네. 신영철 감독 어제 기분 좋게 대전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요. 그렇죠. 어제 그 기분이 계속 상승세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네, 송년을 아주 멋지게 장식하고 네. 자, 다시 또 새해를 맞이하는 신영철 감독이에요. 그렇네요. 자, 특히 또 홈에 왔기 때문에 보다 좋은 그 경기 내용을 보여줘야 되겠어요. 네. 자, 현대캐피탈 권영민 세타를 비롯해서 이선규, 후인정, 윤동우, 장영기 그리고 루니, 오정록 평균 197cm 장영기 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평균 신장이 조금은 떨어졌습니다. 네. 김성태가 들어가면은 자 김성태 대신에 오늘 이 홍성민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하명철 세타, 키드, 광신봉, 이경수, 박동혁 선수 193.5 평균 신장은 아무래도 현대가 한 4cm 정도 지금 높은 걸로 나와 있죠. 네, 연령면에서는 그 LG 그레이터스가 약간 더 높아 보이죠. 네, 아무래도 뭐 하명철 세타라든가 광신봉 선수가 가세입니다. 네. 자, 1세트 경기 LG 그레이트 강신동 선수의 서브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LG 화재로서는 이곳 홈에서 지난 1, 2라운드 마지막 날 그리고 2라운드 첫날 현대기업 대 3완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홈에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팬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홈에서 좋은 경기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강신동의 서브. 자, 왼쪽 시간차 장경기 그러나 브로킹! 키드 선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기분 좋은 가로막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아, 이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장영기 오른쪽 후인정 자 키드 쪽으로 스파이크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윤동우 선수의 가로막기. 아, 초반부터 장군 멍군입니다. 네. 브로킹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영기 선수의 서브 에이석공 오픈 루니 브로킹 이번에는 후인정 파이크 아 안쪽 떨어졌습니다. 후인정의 득점 공격 득점으로는 양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1 러닝 점핑 서브 장영기 강 서브 오른쪽 키드 브로크아웃 키드 선수가 어제 대전 경기에서 말이죠. 아, 이동엽 세타와 호흡을 맞춰서 맹활약을 했는데 지금 한명철 세타와도 호흡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동엽 세타가 한명철 세타보다 약간 빠르거든요. 네. 아, 멋진 디고 곽동혁 홍성민 아 지금 연타로 처리한 것이 성공했습니다. 장영기 선수가 후위 중앙에서 수비에 조금 못 미쳤어요. 초반에 키드 선수에게 브라킹 셧아웃을 하나 당하고 네. 저쯤하는 지금 장영기 선수인데요. 키드의 짧은 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루니 밀어넣기 다이빙 캐치 홍성민 뒤로 후인정 다시 잡아냈습니다. 멋진 디그 한명철 파이프레이 홍성민 브로크아웃 아, 초반에 홍성민을 스타팅으로 내세운 신영철 감독의 의중이 홍성민 선수의 아주 그 좋은 플레이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홍성민 선수가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공수 양면에서 안정된 짜임새를 보여주거든요. 네. 자, 뒤로 후인정 자, 다시 잡아냈습니다. 드라이버한테 키드 막혔습니다. 이번에 왼쪽 홍성민 브로크아웃 자 홍성민이 지금 계속 3점을 땄어요. 그렇죠. 왼쪽에서 연속해서 3득점 네. 자 이것은 김호철 감독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들입니다. 5-2 네, 석점 차로 앞서나가는 LG화재 이 LG화재가 지금 유일하게 한 세트도 못 뺏은 팀이 바로 현대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연속해서 4연승을 하다가 네. 1라운드 마지막 경기 2라운드 첫 경기에서 3대0 완파였죠. 완패. 네, 순위를 보면은 현대캐피탈이 10승 1패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삼성화재가 어제 LG에게 짐으로 8승 4패가 됐습니다. 네, 3위가 LG화재 7승 4패 상무가 4승 7패 그리고 한국전력이 2승 9패 대한항공이 2승 9패 2라운드까지는 대한항공이 5위였습니다만은 어제 이 현대에게 3대1로 다시 지면서 점수 득실률은 또 최하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죠. 뭐
있습니다. 3대 0. 네, 1라운드에서는 현대캐피탈 3대 0, 2라운드도 12월 17일 3대 0으로 LG를 완파한 바 있습니다. 자, 뒤로 후인정 타치아웃. 후인정 2득점. 자, 아직은 경기 초반입니다. 윤동우 선수의 서브. 이석공, 하연영, 다이렉트 킥. 홍성민. 자, 이 홍성민 선수가 오늘 초반에 맹활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초반 돌풍인데요. 상대 허를 찌르는 공격력. 네. 아주 과감한 저런 공격력들이 좋은 거죠. 아, 길목을 잘 지켰습니다. 네. 자, 분위기 좋네요. 홍성민 선수. 홍성민의 서브. 슬라이드 서브입니다. 에이석공. 자, 바운드 시켰습니다. 키드 쪽으로 정면 대결 키드. 그러나 장영기 잡아냈습니다. 이번에 후인정 스파이크. 멋진 디고 박동혁 다시 백어택. 리베로 오정국 잡아냈습니다. 다시 후인정 브로킹. 자, 루니지요. 자, 정면 대결입니다. 3인 브로킹. 연타 성공 루니. 자, 역시 12월의 MVP다운 루니입니다. 네. 강타가 되지 않자 상대 20번들이 완전히 뒤로 빠진 걸 알고 중앙의 연타. 사실 세 명이 브로킹을 하면은 빈자리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또 루니 선수 강타 1변도기 때문에. 네. 20번들이 뒤에 엔드라인 쪽으로 바짝 나가 있거든요. 네. 후인정의 서브. 세석공 이경수 막혔습니다. 자, 루니. 자, 현대 역습. 다시 루니. 오. 루니 2득점째. 루니 선수가 이제 한국 배구에 말이죠 많이 적응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루니 선수 한국 음식도 아주 좋아하고요. 네. 버키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죠. 한국 음식들을 아주 잘 먹는다고 하더군요. 야, 그러니까 두 팀의 지금 외국인 선수들. 네. 가장 잘 적응하고 있는 선수들이 그러니까 경기력이 이렇게 좋은 거죠. 네.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다이렉트. 하연용. 그러나 나갔습니다. 하연용의 범실. 오늘 처음으로 공격 범실이 나옵니다. 네. 맞고 나갔네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자, 이제 동점이 되었습니다. 자, 세석동 이경수 브로킹. 이선규의 가로막기 득점. 자, 지금 홍성민 선수는 잘 터지고 있는 반면에 대각으로 서 있는 이경수 선수가 두 개를 때렸습니다만 득점과 연결이 안 된다는 거. 네. 자, 일단 아, LG 그레이터스는 이경수 선수가 해결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역전 브로킹이었습니다. 3대 6. 후인정의 서브. 약간 흔들립니다. 이경수 스파이크. 다시 막혔습니다. 자, 이경수 쪽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파이크.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부위공격 시켜야 돼요. 에이석공 하연용 다이렉트 막혔습니다. 뒤로 백어택 키드. 됐어요. 브로크아웃. 아, 위험했습니다. 아, 이번에도 역금 아슬아슬했어요. 네. 김호철 감독으로서는 루니 선수가 라이트 쪽에서 아주 높은 브라킹을 해주기 때문에 공격 상대 오른쪽 공격을 제대로 봉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하연용의 서브. 아, 서브 범실. 오늘 처음으로 서브 범실 나왔습니다. 하연용 선수가 범실만 지금까지 두 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테크니컬 작전 시간입니다. 네, 조금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연용 네. 선수 좀 더 무게중심을 밑으로 가라앉혀놓고 자, 그리고 냉정하게 상대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 분위기로만 들떠서 공격을 하기에는 자꾸 범실이 나올 우려가 많죠. 양 팀을 한번 비교해보죠. 오픈 공격은 23개, 25개 그리고 속공은 현대가 4개나 더 많이 성공시켰습니다. 시간차 공격도 2개가 더 많고 브로킹도 현대가 3개가 많고요. 경기당입니다. 네. 백어택은 오히려 LG 화재가 더 많습니다. 네, 키드와 이경수 선수의 독점이겠죠? 네, 서브리시브는 거의 비슷하고요. 네. 범실도 같습니다. 자, 이 객관적인 전력차로는 거의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그러나 결정적으로 차고 올라갈 때 분위기를 탈 때 어떤 집중력에서 차이가 양 팀의 차이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이것이 이제 조금 아까 기록과 비교를 해보면 많이 다릅니다. 네. 속공 차이가 현대가 3개가 많고요. 시간차도 현대가 많고
그리고 백어택은 LG가 많습니다만 리시브 성공률이 7%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네, 브라킹에도 차이가 났네요. 14-4. 거의 하나 세트당 하나 차이가 납니다. 이경수 득점. 이경수가 오늘 첫 득점.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8-8. 삼영철의 서브, 짧은 서브입니다. 백어택 브라킹. 이번에 이경수의 가로막기. 본인이 브라크에게 한번 당했는데요. 이제 본인이 잡아냈네요. 이경수 선수가 세트당 0.4개 정도, 두 세트 하나 정도 하는 선수인데 벌써 하나 했습니다. 에이 석공! 이선조 잡아냅니다. 멋진 데그 박성혁. 아, 범실입니다. 아, 이거는 말이죠. 네, 홍성민 선수가 어이없는 범실. 저런 범실을 하지 말아야죠. 자, 이게 상대적이죠. 공격력이 상당히 자신감이 있고 잘 통하면 저렇게 수비에서 어이없는 범실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 또 부상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선규의 수업. 이경수 꽂혔습니다. 옆구구에 꽂혔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자리를 바꿔서 한번 공격을 해봤습니다. 올해 라운드 들어서 올 시즌 들어서 이경수 선수 오른쪽 공격이 상당히 그 각도가 크고요. 네. 빨라졌어요. 득점률이 아주 높습니다. 강서브. 자, 리시브 흔들렸습니다. 자, 전면 대결 좀 좋지 않습니다. 밀어넣기 맞습니다. 그러나 야, 안 되겠네요. 우선 침범 강영기. 강영기 선수를 바꿔줘야 됩니다. 네. 다시 두 점 차로 앞서가는 LG 화재. 이렇게 송인석이 나오고 장영기가 빠집니다. 초반에 장영기를 먼저 지용한 것은 지금까지 봐서는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렇죠. 장영기 선수를 투입한 것은 좀 더 빠른 그 활동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네. 장영기 선수 첫 볼을 키드에게 당하고 나서 상당히 그 조심해졌어요. 강서브. 자, 백어택 후인정. 홈. 한명철 선수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후인정 선수의 공격은 전성기 때나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네,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후인정 선수입니다. 키드! 자, 잡혔습니다. 자, 정면 대결 왼쪽 송인석 바운드 됐습니다. 자, 뒤로 키드! 막힙니다. 브로킹! 송인석! 아, 송인석 선수! 들어가자마자 브로킹! 네, 삼성화 경기에서 3세트의 첫 브로킹과 마지막 매치 포인트를 또 이번에 또 송인석 선수인데요. 네. 자, 그때부터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자신감이 좋아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난 천안에서의 경기였었죠. 네. 리석공 막힙니다. 자, 이번에는 뒤로 키드. 타치아웃. 키드 선수가 어제 대전에서의 경기도 좋았습니다만 오늘도 좋습니다. 지금 벤치에 이제 가족들이 모두 총동원해서 응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이 석공 앞힘 맞았습니다. 윤동우 선수의 다같이 안타. 네. 아, 손톱에 맞았어요. 네. 저렇게 이제 행운이 따를 수가 있죠. 12-12 동점. 송인석의 서브. 자, 잘 맞아 올라갑니다. 시간차 브로킹. 위험합니다. 다시 하여정 안타. 자, 전면 대결 루니 박동혁이 안전하게 잡아냈습니다. 백어택 이경수 득점. 아, 좋았습니다. 네, 함영철 세트 아주 좋은 판단이었는데요. 네. 자, 그 상태에서 레프트까지 밀기에는 힘이 좀 딸리고요. 중앙 우위 공격을 잘 선택했어요. 네. 아, 잘 뺐어요. 네. 기드의 서브. 왼쪽 루니 빈자리 다이빙. 아, 그러나 잡아내지 못합니다. 루니의 득점. 자, 오늘 루니 선수 오픈 공격 큰 공격보다는 오히려 연타에 벌써 두 득점이 났거든요. 네. 자, 지금 키드 선수의 부인인데요. 네. 안드레아 씨죠. 네. 시에라 비치 발리볼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막혔습니다. 다시 루니 득점. 이번에는 강타로. 아, 각이 아주 크게 나왔습니다. 이 페퍼다인 대학 재학 시절에 이제 그 대학 MVP를 여러 차례 했던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그 군의 플레이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에이, 석공! 하여정 그러나, 아, 바운드 됐습니다. 다시 루니 쪽으로 정면 대결 스파이크! 다이빙 키드 파이프레이! 백어택 이경수!
이번 오른 자 성인석 브로카우 성인석 선수의 지능적인 공격 지금은 크게 강하게 때리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성인석 선수 워낙 성격이 좋은 선수예요. 네. 자 김호철 감독 이 상황을 본다면 역시 송스타라고 계속 지켜줄만 하겠는데요. 의도적으로 쳐내기를 했습니다. 15대 네. 10 앞서 가는 현대 에이석공 하연영 다시 넘어왔습니다. 지석공 아 나갔습니다. 자 선심은 나갔다고 보냈고 주심은 들어온 걸로 본 것 같아요. 들어온 걸로 봤고 또 브라가웃 그 감도 있단 말이죠. 네. 워낙 그 라인맨이 자신 있게 들어버리기 때문에 네. 자 보십시오. 아슬아슬했군요. 네.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살짝 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 들어왔어요. 아 들어온 걸로 인정이 됩니다. 네. 브로카웃 됐습니다. 그렇죠. 소리도 났어요. 홍성민 선수의 다섯 번째 득점. 14대 15. 한 점 차로 다가서는 LG 화재. 초반부터 접전입니다. 홍성민의 서브. 석동! 아, 키도 잡아냈습니다. 이경수, 파이터! 동점타! 15대 15. 아, 현대 스카이워커스는 아주 어려운 경기를 하겠는데요. 네. 아, 경기 전에 김호철 감독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경기 박빙의 승부입니다. 네. 자, 홍성민의 서브. 아 다시 아 키드가 잡아냈습니다만은 하연영 선수 이경수 선수 사이로 지금 떨어졌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테크니컬 작전 시간 역시 현대가 앞선 가운데 많이 했습니다. 자 13, 14, 15점을 현대가 내린다면서 16점까지 먼저 따게 됐는데 말이죠. 그렇죠. 동시에 13점 레프트 페인트 페인트 네. 그리고 15점째 손흥민 선수 후위 공격이었죠. 자, 거기에 반격을 하면서 LG화재 14, 15점 홍성민과 이경수가 레프트에서 때렸고요. 이선규의 지금 B급입니다. 16점대를 이선규 선수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난 시즌보다도 이선규 선수의 공격력이 상당히 날카로워졌고 특히 브라킹에 대한 감각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현대 지금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키드가 오픈 아, 득점이 4점, 눈이 2점, 용병길이 이제 4점씩을 땄고요. 오픈 공격은 2점, 4점. 키드가 브로킹도 하나 했습니다. 그렇죠. 키드 선수는 매 경기마다 브로킹 한두 개를 하는 선수란 말이에요. 네. 눈이 선수도 브로킹 공격이 뛰어난 선수인데 아직까지는 득점과 직접적인 연결은 없네요. 네. 자, 이 하연영 선수를 빼고 네. 구준회 선수가 대신 들어갑니다. 하연영 선수가 지금까지 범실만 투기하고 그대로 물러나는군요. 자, 오늘 지금 하연 선수가 운이 따르지 않네요. 상대가 지금 수비 위치를 제대로 잡고 있고 그리고 문제의 이동엽 세타가 또 들어왔습니다. 어제 삼성을 격파하는데 선봉장으로 나섰던 이동엽 세타. 자, 확실한 세타 조카 투입입니다. 네, 의인정의 서브. 자, 이동엽 백에 이석공 다시 막힙니다. 왼쪽 이경수 자 루니 잡아냈습니다. 파인 플레이 자 LG에 다시 기회입니다. 자 시석공 이경수 골 자 이동엽 세타가 들어와서 토수의 질이 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동엽 세타의 장점이라는 것은 랩트로 네. 볼을 보낼 때는 보내되 네. 일단 그 중앙에서 속공을 뜨는 선수를 잡아놓고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토수의 스피드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시간차 루니 마운드 시켰습니다. 역전 기회입니다. 왼쪽 이경수 브로카웃 역전타 이경수 오늘 7번째 득점 17대 16 경기 역전됐습니다. 자, 초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이경수 선수 이제 완전히 분위기 살고 있는데요. 네. 자 LG 전후의 방신봉과 이경수와 이동엽 세타가 나와 있습니다. 속공! 아 이선규의 속공을 막지 못했습니다. 워낙 빨리 떠올랐어요 이선규 선수. 네. 지금 보시죠. 브로커들이 뜨질 못했습니다. 아마도 방신봉 선수 앞쪽에서는 시간차 공격보다는 그 속공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네, 좋은 서브였습니다. 리시버 흔들립니다. 왼쪽 오픈! 정면 대결 위험합니다. 이번에 키드 백어택 다시 살려놨습니다. 밀어넣기 왼쪽 불안합니다. 밀어넣기
자,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경 선수 아주 대단한데 그 어려운 볼을 처리를 해주네요. 조금 전에 현대에서 발을 사용을 해서 일단 넘겨봤습니다만은. 자, 이선규 선수 그랬었죠. 몸이 가볍고 볼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자, 발을 옆으로 들어서 차는 것도 지금 배웠네요. 조금 전에 이제 기록이 말이죠. 네.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자, 현대 홍인정 선수의 범실로 기록이 될까요? 이동엽의 서브입니다. 시간차 송민서. 자,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위기 몸이 나는 LG. 다시 한번 송인석 스파이크 안쪽. 송인석의 득점. 아. 자, 오늘 LG 수비가 상당히 끈적끈적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반면에 송인석 선수, 장영희 선수 다시 들어와서 아주 날카롭게 가네요. 네,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자, 이선규의 서브, 전진회전 서브 좋았습니다. 자, 기대 연타. 다시 루니. 자, LG의 역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경수. 아, 한쪽 선심은 지금 브록 아웃을 콜을 불렀는데요. 주심이 그대로 아웃을 선언하네요. 아, 지금 신정철 감독이 펄펄 뛰고 있습니다. 자, 한쪽 선심은 분명히 손 맞고 나갔다고 이제 콜을 했는데요. 아, 손가락 맞은 겁니까? 네, 맞았어요. 자, 화면상으로는 맞았습니다. 네. 자,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지금 한장규 주심이 그쪽에서 이쪽 라이트 쪽. 네. 무게는 거리감이 좀 있긴 했어요. 아, 주심이 나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아깝게 됐네요. 아,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권영민 세터를 빼고 박철우가 들어가서 원포인트 브로커로 뜁니다. 아, 신영철 감독이 선수들을 불러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래도 상승 모드에서. 네. 지금 반적이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니까 심리적으로 유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의 믿음을 끊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선수들이 흥분할까봐 지금 미리 그렇죠. 좀 시켜줄 의미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거의 백지만 경기를 해왔습니다. 바로 돌렸는데. 전부 다 같이 준비해, 준비. 이제 네. 단물이 안 끝나지. 네. 철저히 아득하게 그 다음 동작이. 자, 이선규의 서브입니다. 일단 이경수의 범실로 한 점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시현대. 자, 잘 맞춰 올라갑니다. 오른쪽 이경수 득점. 아, 라이트에서 이경수 선수가 볼을 때릴 때 대각 쪽에 지금 예상 이외의 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득점력이 굉장히 라이트 쪽에서 오히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스카이워크에서 어택라인 또 사이드라인 쪽을 그 근처에서 바로 정면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네. 이경수를 왼쪽으로만 고집하지 않고 말이죠. 네. 오른쪽으로 갖고 공격을 시키는 것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9대 19 동점. 이경수의 점프 서브 잘 들어갔습니다. 자, 백어택 후인정 득점. 자, 어려울 때 양 팀의 주공격수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경수 후인정 지금 그대로 오픈 포스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후인정의 공격이 좋았습니다. 자, 2호가 들어가고 루니를 빼서 수비를 보강하는 김호철 감독. 다시 한 점 앞서가는 현대 20대 19 권영민의 서브. 백어택 이경수. 아, 2호가 잡았어요. 아웃. 이번에는 송인석의 공격 범실. 아, 송인석 선수 착을 해주다가 그렇네요. 범실이 나왔네요. 2호, 아주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네, 2호 선수 아주 멋지게 뛰고 했는데요. 네. 자, 방진봉을 빼고요. 이경수가 들어가서 서브 넣습니다. 수비도 보강하는 신영철 감독. 20대 20 동점. 이경수의 서브. 자, 뒤로 후인정 득점. 대단한 타점이네요. 후인정 선수. 권영민 세터하고는 최근에 아주 잘 맞고 있더라고요. 1대1이 됐거든요. 홍성민 선수와 여유있게 돌파합니다. 다시 한 점 앞서가는 현대. 송인석의 서브. LG와제 지금 막판이긴 합니다만 속공이 오늘 전혀 없다는 거. 득점력이 떨어져요. 아주 기습적인 속공을 하나 쓸
마치기도 됐습니다. 네. 리시브 좋았습니다. 시성공 홍성민 루니 스파이크 아, 멋진 대구 곽동혁 파이프레이 백어택 이경수 막혔습니다. 이번 오른쪽 키드 자 키드의 공격한 것이 브로킹 맞고 안테나를 때렸습니다. 그렇죠. 키드의 득점 키드가 오늘 5득점째 아 루니 손 맞고 안테나를 건드렸거든요. 네. 공이 아, 다시 동점. 아, 키드 선수가 정말 어려운 볼에 대해서 네. 영약의 볼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오픈 루니 터치아웃. 루니도 5득점. 지금까지 이제 점수 분포를 보면 네. 어떻습니까? 현대 선수들이 고루고루 그래도 득점을 하고 있네요. 자, 홍성민 터치아웃. 아, 홍성민 선수가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죠. 홍성민 선수 초반 득점을 했죠. 네, 분위기를 제대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6득점. 네. 자, 경기는 이제부터입니다. 22대 22. 루니 득점. 아, 이동규 세터가 이제 키가 작은 약점이 있거든요. 네. 권영민 세터가 그쪽으로 공을 띄웠습니다. 네, 완전히 1대 1. 뭐 볼이 없죠. 완전한 브라킹이네요. 네. 네, 후인정의 서브. 자, 백어택 루니. 아, 키드 선수였습니다. 자, 키드죠, 키드. 키드 선수의 백어택. 아, 자, 이동엽 선수와 오히려 키드 선수가 하명철 선수와 키드 선수보다는 궁합이 훨씬 더 잘 맞는 걸로 보여요. 네, 방신봉이 들어갔고요. 이영수가 네. 빠졌습니다. LG전의 방신봉 그리고 이경수, 이동엽이 들어와 있는데 이동엽 쪽이 이제 높이가 낮기 때문에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역시 왼쪽 이동엽 쪽으로 루니 다시 득점. 어, 뭐 철저하게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렇죠. 현대 스카이 워커스는 후반 들어서 23, 24, 24점을 루니 선수의 연속 드는 득점. 네. 자, 이동엽 세트가 전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엘지로서는 브로킹에 좀 약점이 있습니다. 이경수 득점. 뉴스 네. 24대 24. 아, 루니와 이경수 대결. 이경 선수 역시 뭐 최고의 공격수 아니겠어요? 네. 아, 전혀 흔들림이 없네요. 뭐 현재 선수들은 이경수 키드 뭐 똑같이 용병급으로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석공! 아! 이선규 선수의 석공 브로크아웃 됐습니다. 지금 다 전진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잡아내질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신영철 감독이 작전을 부릅니까? 아, 현대에서 불렀어요. 아, 현대에서 불렀군요. 한참 네. 앞서 나가고 있는데 에, 김호철 감독이 불러냈습니다. 아, 키도 쪽으로 네. 키도 쪽으로 혼자 주고 키도 쪽으로 주고 경수 쪽으로 따라간다. 그런데 신봉 쪽으로는 신봉 쪽으로 바트 놓고 따라가고 저기 저 반코스 크로스 지금 LG가 현대와의 대결에서 뉴스까지 간 것이 이번에 두 번째네요. 네. 2라운드든가요? 1라운드든가요? 첫 번째 세트, 2라운드 첫 번째 세트가 뉴스 끝에 현대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자, 김호철 감독으로서는 지금 이영 선수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네요. 네. 자, 하경민 선수가 들어가고요. 이선규를 빼봅니다. 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선규 선수 물론 서브가 좋아지고 안정감은 있습니다만 네. 그 범실에 대한 우려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리고 하경민 선수에게 평소에 목적과 서브 연습을 많이 시켰던 김호철 감독이거든요. 자, 자켓 옆으로 사인도 내고 하는데요. 자, 키드 선수 쪽으로 목적과 서브를 합니까? 네, 해놓고 아, 박동혁 쪽으로 시간차 이경수 역시 뉴스 어게인. 자, 그러니까 이동엽 세터가 대단한 실력가예요. 보면 사이트 쪽에서 큰 공격을 시키다가 중앙으로 갑자기 몰아놨고 거기에서 시간차 공격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자, 김호철 감독은 나이트에 큰 공격으로서 대각을 잡기로 지시를 했었는데 말이죠. 이경수의 서브. 강서브 들어갔습니다. 자, 뒤로 후인정. 자, 박동현 파이프레이 멋진 디그. 빨간색 이경수. 그러나 멋진 디그입니다. 요 오정록.
자, 왼쪽 루니 다시 관동 역도 내걸립니다. 비로 키드. 자, 루니 쫓아갑니다. 라이트. 자, 왼쪽에서 정면 대결 송인석 마운드 시켰습니다. 자, 이동혁 하겠죠? 이동혁 뒤로 키드. 자, 미러럭키 오므라물. 아, 키드 선수의 결정적인 범실. 아, 키드 선수가 네. 결정적인 순간에 그만 범실하고 말았습니다. 아, 키드 선수 그걸로 끝나는 걸로 알고 중심을 잃었습니다만 이게 너무 왔단 말이에요. 네. 자, 세트포인트 26-25. 자, 권영민의 서브. 박동혁. 아, 미러럭키 윤동호 선수의 득점. 자, 결국 27-25. 결국 27-25로 현대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LG로서는 참 아깝게 됐습니다. 그렇죠. 득점을 보겠습니다. 26-25였고요. 공격 득점이 LG 화재가 오히려 두 점이 많습니다. 브로킹은 2-2. 자, 27-25였죠. 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LG와 현대, 현대와 LG의 3라운드 경기, 대구 프로배구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구미 박정희 체육관입니다.